다이어트 38일 차. 오늘의 몸무게 87.7kg, 어제보다 0.5kg 더 줄었어. 오늘의 식단은 아래와 같고,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해서 하루 총 3리터 정도 마실 예정이야. 오늘의 운동은 어깨, 가슴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덤벨 스쿼트, 덤벨 리버스 런지, 오버헤드 프레스, 앱 슬라이드 진행해주고, 유산소 운동도 15분 진행해줬어. 운동의 시간은 40분 이내로 진행해주고, 운동의 강도는 땀에 흠뻑 날 정도로 진행해줘야 돼. 180일 뒤엔 다시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주말에 투자하세요. 평일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누적되어 있던 피로가 주말만 되면 몸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어서 몸을 움직이기 싫게 만들어요. 정말 뻔한 얘기지만 하기 싫은 걸할때 발전이 있습니다. 주말에 내 몸에 딱 2시간만 투자하세요. 평일에 누적되어 있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 스트레칭 15분 시작으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 30분에서 40분을 진행해 주신다면 빠르게 감량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다음 주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챙겨놓으신다면 훨씬 더 식단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단순히 살을 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저에게 투자하고 180일 뒤엔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이어트 40일 차? 오늘의 운동은 바벨 로우, 데드리프트, 바벨 스쿼트,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했어. 근력 운동은 3세트씩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볍게 진행해줬어. 근력 운동 15분, 유산소 운동 33분으로 오늘 총 운동은 48분 진행했어. 오늘의 몸무게 87.6kg, 어제와 똑같아. 꾸준하게 반복되면 다이어트 180일 차엔 이렇게 될수 있을까? 다이어트 41일 차? 오늘의 몸무게 87.5kg. 60일 차에는 총 5kg 이상을 감량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 오늘은 전신 운동 3가지, 점프 스쿼트, 암워킹, 캐틀벨 스윙으로 진행했어.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로잉머신으로 마무리. 앞으로 최소 120일 동안 꾸준하게 할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오늘의 몸무게 87.3kg. 전날 대비 0.2kg 줄었어. 오늘의 운동은 덤벨 로우, 원레그 데드리프트, 점프 런지, 점핑잭으로 근력 운동 15분하고 로잉머신 20분을 타줬어. 운동과 식단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이팅하고 있어. 앞으로 119일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변해볼 거야. 야, 너도 다이어트 할수 있어. 오늘의 기록. 몸무게 87.3kg. 전날 대비 똑같아. 오늘의 운동은 데드리프트, 캐틀벨 스윙, 푸시업으로 진행했고, 유산소는 로잉머신 30분을 타줬어. 운동은 항상 땀이 나고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의 강도로 진행하고 있어. 43일 차가 되니까 체력적으로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 118일 뒤에는 이렇게 멋지게 변할 거야. 야, 너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다이어트 44일 차. 오늘의 몸무게 87.2kg. 전날 대비 0.1kg 줄었어. 오늘의 운동은 스쿼트, 덤벨 로우, 할로우 바디 3가지로 근력 운동 10분, 유산소 운동으로 로잉머신 30분 타줬어. 벌써 다이어트 6주 차가 끝이 났고 6주 차엔 1kg를 감량했어. 앞으로 136일 동안 20kg를 더 감량해 보려고 해. 꾸준하게 끝까지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너도 알 거야. 야, 너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